아니 뭐 아침 형들도 우리를 신경 안 쓰고 손님들도 우리를 신경 안 쓰고. 아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우리 시간 있을 때 어. 뭐가 어디에 있는지만 살짝 바꿔놓긴 해야 될 것 같아. 랩이 여기 있구만. 샴푸. 아 위치? 네, 가끔 이렇게 그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바퀴벌레요. 근데 무조건 손님분들이 우리보다 많이 하실 거야. 한우도 팔아요. 이거 정육 코너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네? 이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나? 어? 오시네. 아 오시네. 일단 뭐라도 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누가 다 많이 있다는 거 사람이? 아이고 했다보니 안 보이세요? 일하러 저희 일하러 에 뭐 못 찾으세요? 어머니 뭐 드릴까요 어머니? 콩나물. 콩나물. 저희도 오늘 처음 와가지고 금방 찾아드릴게요. 형 콩나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콩나물?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뭐 일거리 하나 생기면 너무 반갑네. 네? 콩나물 없는데? 콩나물이 원래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바구니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두운데 이렇게. 네. 저 이제 지금은 없다. 열흘 동안. 저기 제주도 놀러 가셨어요. 가족분들이랑 전부 다. 20년 만에 처음이래요. 어머니 콩나물 다 떨어졌어요. 아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없어? 못 찾았어? 콩나물이 다 없어요. 콩나물 시리가 안 왔단께. 네? 없어요. 콩나물 시리가 안 왔단께. 네? 콩나물 시리가 여기가 있는데 안 왔어. 아, 콩나물 안 왔는데. 안 왔어. 아. 응, 안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뭘 젊은 청국도 아, 저 텔레비에서 저한테 나오신가 봐. 언제 왔다 갔다. 들어가세요, 어머니. 20년 만에 여행 갔다 온 거. 아, 네, 맞아요. 여, 알았어다. 어서 오세요. 그런 식으로. 주간 취소, 매출 취소 누르고. 자연스럽게 해야 돼. 못 찾으세요, 어머니? 못 찾으세요? 어머니, 바구니 같은 거 드릴까요? 뭐요? 못 찾으세요? 새우깡. 들어드릴까요? 들어드릴게. 많이 걸리시니까. 어머 이것도 있는데. 꽃게랑 불짬뽕. 안녕하세요. 이 꽃게 같은 거 이제 두 개니까 해볼래? 이 누르고. 해봐봐. 딱 어떻게지? 또 이 누르고. 예, 17,000원입니다. 아, 현금이시구나. 현금이면? 현금. 예? 17,000원이니까 계산해봐. 저거 계산기 두드려봐. 그게 빠르지? 2만 빼기 17,000원. 응? 빼기 17,000원. 응? 어? 아, 참. 어? 아, 참. 19,300원. 죄송해요, 죄송해요. 9,300원. 네, 죄송합니다. 네. 바보? 네, 바보. 아니. 9,300원. 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 들어가 이제. 해봐. 아... 저희 알바생입니다. 12,000원입니다. 그 가격 얘기하는 톤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돈 뺏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뭐? 카드 매출. 영수 좀 필요하세요? 아니. 아니. 그렇지. 그러면 이거. 오케이. 아 이거만 드리면 될까요? 아니,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세요. 네, 가세요. 잘 봐. 어서 오세요. 일단 먹어. 응? 먹어 일단.
우민아 일단 광수랑 네. 내가 먼저 먹을게. 네네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아 요때 아니면 뭐 먹어. 뭐 먹어. 잘 먹겠습니다. 젓갈도 왔네. 와 장사 쉽지 않네. 한 시간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아 정육 코너가 어렵네요. 어렵지. 휴가 가셔가지고 동산 한우촌? 커피숍 바로 옆집인데. 아 커피숍 바로 옆집이요?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형님 배달 가면 계산은 어떻게 해요? 글쎄? 뭐 거기서 한다는데 다 했어? 갈 거야? 이거, 아니 배달? 이거 지금 저걸 못 찍었어요. 어떤 거? 옥수수 전분. 콜라랑 이거 찾아올게요. 규란 박스 좀 찾아봐. 사장님.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기 그 배달이 들어왔는데요. 네. 사장님 만약에 배달을 가면 계산을 어떻게 받아요? 계산 현찰 받아도 되고요. 네. 아동센터는 그 노트가 있거든요, 그. 아동센터는 그 수첩에다 그냥 적어놓으면 되고 공부방. 예, 갖고 가시라고 사인 받으시면 됩니다. 아, 요거 가져가서. 예, 예. 네. 형님 배달 주문이 왔는데 사이다 스프라이트 가야 돼요. 칠성 사이다 가야 돼요. 미쳐버리겠네. 제 느낌은 약간 칠성이야. 그죠? 어. 오케이. 그치 칠성이야. 그죠? 약간 칠성 느낌이죠 네. 오늘. 저기 뭐 니 둘이 갈래? 네. 이거부터 먼저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어딘데? 이거는 저기지. 한우촌. 네. 한우 동산 한우촌. 어? 이건 없네. 이거 저기 가서 있는 거 있냐? 한우촌 맞아? 아 뭐야? 아니야. 아니. 동산 한우촌. 동산 한우촌은 전주인데? 전주라고? 전주? 아니, 그게 아닌가 보네. 동산 한우촌이 안 나오는데요, 내비에? 다녀오겠습니다. 네. 어딘데요? 동산 한우촌은 전주던데? 아니, 398km야. 커피숍 옆에 있다고 그러고 하셨는데요? 저긴가? 나 커피숍을 여기서 본 적이 없는데? 일로 와, 거기. 커피숍 옆에. 안녕하세요. 옆이잖아. 어머니 여기 동산 한우촌이 어디예요? 여기 바로 이게 여기. 아. 바로 여기. 아 여기다. 여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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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산이 아니라 공산이네. 아. 동산이라 그래서. 네, 여 공산, 네, 공산인데요. 공산인데요. 아 여기구나. 어. 칠성사이다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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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이거 아니고 편으로. 아 오. 사이다는 칠 사이다 맞아요? 사이다. 아니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드릴게요. 어 여기 있네. 바로 앞에. 아 이렇게 가져가야 돼? 그런가 봐요. 일단 이거 잠깐 냅두고. 어, 내가 안에 갖다 놓을게. 아니 어차피 이거 찍어야 돼서. 조금.
없잖아. 형, 그 밖에 있는 사이다가 꽉 차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모자란 거라도 갖다 드리고 가격을 두 병은 그냥 채워드려야지. 어떻게? 두 병은 그냥 채워드려야지. 어떻게? 환타 넣어가지고 일단 가자. 그럴까? 아니 우리가 가서 사 먹을래? 두 병을 사 먹. 두 병을 사 먹자. 아, 우리가 가서 두 병을 사 먹을게요. 나 이거 아 콜라로 들어 콜라로 넣을까? 아, 콜라 나트륨. 그래 콜라로 하자. 해서 말씀 들어보고 안 되면 두 병 우리가 사자. 어쩔 수 없죠. 일단 가보시죠. 사 먹자는 거 진짜 웃기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 뭐... 여기 술에 있는데. 아 술에가 그래? 있어요. 이거 아, 가져가셔야 되는데. 아, 가... 사장님 근데 어머 이게... 죄송한데. 아니 누구? 뭐... 이쪽에. 이게 가격이요.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가격은 이거 얼마였지? 36,000원. 아, 죄송해요. 저희가 오늘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을 잘. 그리고 어머니 또 이거 사이다가 두 개가 없어서. 괜찮아. 괜찮아. 근데 우리가 매일 갖다 쓰니까 나는 가격을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